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이날 저녁에도 특별한 일 없이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제가 부산에 삽니다. 부산 시민 중에서요, 매일 150명 이상씩 죽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마 서울은 천만 명이 넘죠? 천만 명 정도 된다 그러면요, 최소한 아마 하루에 500명 이상은 죽을 겁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구촌에서 매일같이 25만 명씩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 언제든지 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색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있는 것이죠. 그 주인이 오늘도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 부름에 그 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죠. 태어나면은 그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종점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어제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죽음은 그만이 아니다.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는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생각은 사실상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놓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을 보시면요, 가능하면 성경을 다 찾아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5장 6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뭘 버리라 했지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유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기와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이 다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고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셔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와 같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때를 놓치면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생에 어쩌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나는 그런 사람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내일 벗겠다 하는 사람이요. 내일이라고 하는 날은 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허락해야 내일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루를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내일 말씀 들으려는데 오늘 하나님 불러가시던 거예요.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을 버리고 나오라 했습니다. 왜 생각을 버리라 했을까?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지 않다 말씀했어요. 틀리다. 얼마만큼 틀리냐? 세상에 제일 큰 차이가 무엇의 차이인지 아세요? 네? 제일 큰 차이가 어떤 차이겠습니까? 야, 여러분들은 그것도 잘 모르는 것 같네.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까? 제일 큰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렇죠. 제일 큰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는 다른 게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고,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생각을 버리려 했느냐? 사람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있지요. 예, 마음이 중요합니다. 말씀도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어디로 믿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보이는 육체보다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게 사람 아닌가요? 마음이 편안해야지 편안한 거 아닌가요? 맞지요? 네. 마음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사람 마음에는 생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 마음은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담을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람 마음은 진공 상태로 비워둘 수도 없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이 있으면,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생각을 갖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가슴 아픈 사건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구에 사는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민족보다 더 많은 순환을 겪은 민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 민족들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 하나님을 그들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그들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리고 직접 말씀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들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 직접 목도했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봤어요. 소경에 눈 뜨는 것도 봤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도 봤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그들 경험했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엄청난 죄를 범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요한복음 8장을 읽다가요, 그들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 봤어요.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그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고도 잘못된 그들의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인류 역사 속에서 최고의 큰 죄악을 범한 민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좀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요한 3일 동안 말씀을 제가 계속 전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뭘 내려놔야 된다? 생각.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하고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맞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못 꺾으면 여러분 지금 갖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기회를 충분히 가지고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엄청난 심판을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알아도 우리 생각 버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생각을 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정체를 잘 알면은 버리기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믿을 수 있나요?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생각 믿을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아니 조속관으로 변하는 게 여러분 생각 아닙니까? 아닙니까? 기분에 따라 변하는 게 생각 아닌가요? 예? 사람 따라 변하는 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작심 연하자 작심 3일 간다 했잖아. 오늘 작심 3일 못 가요. 3시간도 못 가더라고. 이러한 우리들의 어떤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위대하신 창조주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조속간으로 변하는 그 생각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전하겠어요? 거기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생각을 버리라. 생각을 버리라. 그래서 오늘 저녁만이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은혜를 진실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구원 받는다 이런 부분은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은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는 사람의 영 외에는 모르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도 그랬고 항상 기도합니다.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정말 기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서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납니까? 또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지 믿을 만한 이해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 제가 말씀을 간단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인생의 근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믿는 건 사람의 본분이다. 종교행위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자녀라면 부모에게 당연히 효도해야 됩니다. 그건 본분입니다. 특별한 일 아니라 자식이 된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면 우리의 주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사람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죄듯이 죄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 그래서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만 하나님 화목해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사람 마음에는 누가 들어와야 된다? 누가 들어와야 된다? 돈이? 명예가? 권력이?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누가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다니까요. 원래 하나님 우리 마음 계셨잖아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떠난 거 아닙니까? 그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그 하나님 떠난 자리에 사람들은 마귀에 속아가지고 돈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그 생각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예? 덮어놓고 따라갈 게 아니고 아 정말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진짜 내가 행복할 건가 이거 좀 생각 그 생각 누가 주었는지 이거 생각해 보라 했잖아요 제가 그 생각 누가 줬어요? 마귀가 줬어요. 누가 줬다고요? 마귀가 줬다니까요? 지구촌에 있는 돈 다 가지 보세요 여러분 만족하는가 절대 만족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 마음을 돈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마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우리는 만족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은 근본이고 도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족하고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만 있어요. 어디만 있다고요?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행복한 인생 한번 누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서 공갈치는 거 말고 공갈이라는 말 하십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나와보시라고 그래요. 그 100%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만족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초청했는 거 얼마나 잘했습니까? 잘했지요. 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은요.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악하게 살고 그분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 따라 살아도 하나님 오늘까지 1초도 우리를 놓지 않고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닌가요? 맞지요? 네. 우리에게 생명과 만물만 주셨습니까?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닌가요? 이렇게 좋은 분을 왜 안 믿을 것입니까? 이 하나님을 악한 사단이 너무 사람들 나이고 오해하게 만들어 놨어요. 돈 없으면 예수도 못 믿겠다든지 교회 가면 돈 가오라고 한다든지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옵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 읽었잖아요.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안에 뭐가 부족합니까? 예? 천지가 하나님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을 성김 받을 분이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이 좋은 하나님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예, 여기에 대해 제가 말씀을 잘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욥기서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욥기서 22장입니다. 21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하고 화목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복된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평안할 수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복된 인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특히 한국 민족들 복 좋아하잖아요. 뭐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인사가 뭡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복 받으라 그래요. 저지간은 복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숟가락에도 복 복자, 이불에도 복 복자, 베개 머리판에도 복 복자. 정말로 복을 좋아하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복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정말 복된 인생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누가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복된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진짜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참 내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면 진짜 끝이 없는데 저 산 계곡에 큰 고목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고목나무 속이 다 비었더랍니다. 그래가 어느 어른이 가다가 고목나무 속이 다 비어서 나무야 나무야 너는 왜 속이 다 비었냐 물으니까 고목나무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여보시오, 어떻게 내가 속이 안 비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다 지원받은 사람들이 수만 수천 수만이 새해가 되면은 내 앞에 와가지고 그저 좋은 음식 다 갖다 주고 수십 번 절을 해대면서 나한테 오만 소원을 다 빌고 소원 들어달라고 그렇게 나한테 빌어 제끼니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내가 너무나도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속이 다 비었다 이랍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진짜로 어제도 오늘 차 타고 가면 잠깐 그런 얘기, 서울 도봉산에 어디 가면요, 제가 도봉산에 기억을 하는데 진짜 그런 데 있습니다. 가면은 중턱중 가면은요 큰 돌 부처가 있습니다. 자연미력이 있어요. 큰 자연미력이 있는데 그 앞에 가면은 굉장히 틀을 넓게 깔고 나왔습니다. 그 방석을 쫙 깔아놨어요. 그런데 그 자연미력 옆에 가보면요 글씨를 써놨어요. 뭐라 써놨냐면은 여기 앞에서 천배를 하면, 몇 배를 하면? 천배를 하면 이 돌 부처가 실눈을 뜹니다.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명한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온답니다. 내가 갔을 때도 그 수십 명이 진짜 오청쟁하고 하여튼 뭐 천배를 뭐 언제부터 하려는지 했는지 모르지만은 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 글씨를 가만히 읽어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요. 근데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천배 하면은 실로 뜬다 했잖아요. 몇 배 하면?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천배 하면 실로 뜬다? 그 실로 뜨면 어쩔 거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눈을 다 뜨도 뭐 할 텐데 실로 뜬대. 아, 다 뜨도 뭐 할 텐데 실로 뜨가 뭐 할 건데 그래. 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로 어리석구나. 볼 수 있는 네가 보지 못하는 그것에게, 말할 수 있는 네가 말하지 못하는 그것에게, 움직일 수 있는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것에게. 그저 천배해가지고 실눈 뜨는 거 보려고 천배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속는가를 내가 생각해 봤거든. 천배를 하면요 배는 게 없습니다. 배는 게 없어지게 뜯는지 까만에 모르게 돼 있거든. 이게 사람이 진짜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좀.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잖아요.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돈의 노예가 되죠. 명예의 노예가 되죠. 친구의 노예가 되죠. 칭찬의 노예가 되죠. 온갖 것에 붙들려서 자유를 잃고 사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진짜 자유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이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도대체 잠이 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 진짜 행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할 때 여러분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만족한 인생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니까요. 아멘이지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 오늘 제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예, 지금부터 말씀 좀 잘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1절 읽고 2절은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셔가지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고. 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무엇이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갈라놨습니까? 잘 보세요. 누구 죄입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따라다 나의 죄. 나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어. 근데요, 여러분, 죄는, 죄가 들어오면요, 틀림없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죄가 들어오면요, 우리 관계를 다 갈라놓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 관계를 다 갈라놓습니다. 죄는 분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도 뭐가 갈라놨다? 뭐가 갈라놨다? 죄가 갈라놨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우리나라 이혼율이 35%가 넘는답니다. 왜 이혼한 줄 아십니까? 예? 왜 이혼한 줄 아세요? 예? 죄 때문에 이혼합니다. 뭐 성격 차이다 별 갖다 붙이지만요, 죄 때문에 이혼합니다. 뭐 때문에 이혼한다고요? 네. 죄 때문에. 이웃 관계가 화목하고 좋다가도요,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화목한 관계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대요, 안 그렇대요? 그렇습니다. 우정이 좋은 친구 관계도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그 우정은 깨지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예. 여러분, 부부 관계도 그러하고, 부자 간에도 그러하고, 나라의 부패도 그러하고, 천국을 탈선하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만 갈라놓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들어오면 관계만 갈라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게 죄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일로 인해서 기쁘다가 막 즐겁고 좋다가, 예? 여러분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대요? 여러분 즐겁고 기쁘고 좋다가도 죄가 들어오면 여전히 기쁘고 좋고 즐겁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밤새도록 잠도 못 자요. 그건 묵상하면은.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우리에게는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게 죄입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허물과 너희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았다. 욥기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 인생들아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인생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난할 뿐만 아니고 죄가 치명적으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이 왜 왔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질병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행한 것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여러분이 빌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뭘 해결해야 된다?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분리를 가져오지요.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지요. 그리고 죄는 틀림없이 밝혀집니다. 죄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죄는 영원히 숨겨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시간 문제입니다. 알고 사셔야 돼요.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안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죄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종교입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면 그 죄가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값이 정해졌어요. 뭐가 정해졌다? 값이 정해졌기 때문에 죄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 값이 뭐로 정해졌나요? 사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안 된다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죄 값이 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뭘 요구한다고요?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종교입니까? 이런 말씀을 좀 잘 들으시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생각 좀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죄 문제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뭔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간을 찾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가, 첫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버린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 따먹은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은 것은 하나님 불순종한 것도 그렇지만 그 불순종한 이상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버린 것이 선악과 따먹은 것입니다. 근데 알겠죠?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옵니다.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첫째 악이 뭐냐면은 생수에 그는 대신 나를 버린 거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첫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돼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돼서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주인 행세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을 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의 잘못하면 나쁜 사람,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되고 여러분 주인이 살아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 용어로 말하는 반역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 나와요. 무죄에 속한다? 반역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9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왜 수많은 우상들을 그래 잘 섬기면서 왜 살아계시는 게 좋으신 하나님 믿었는데 왜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주인 되고 싶으니까. 다른 우상들은요, 여러분이 주인 돼서 섬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내 마음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우리에서 행복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버린 거,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은 근본죄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죄라 하면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입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근본죄에 속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걸 좀 성경에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조금 몇 절 찾아가 볼 텐데요. 사무엘 16장 7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누구와 같지 않다?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따라해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은 생각도 우리가 다릅니다. 그렇지요. 길도 다릅니다. 보는 기준도 달라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요. 그런데 외모 안 본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거짓말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조건 안 보다 믿음만 좀만 됩니다. 그 거짓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다 외모를 봐요. 하나님도 사람 외모 본다 했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하나님 본다 하면 본다고 얘기하세요. 안 보다 거짓말 하지 말고. 베드로가 거짓말 하다가 얼마나 불행을 만났습니까? 오늘 밤에 다구리 너희 세 번 날 다 버리고 부인하다 했는데 베드로는 뭐라 했지요? 절대 안 버린다 했잖아. 난 죽는 데까지 가겠다 했잖아. 그 자신을 모르는 기라 그게. 예수님 버린다 하면 나는 모르지만은 버릴 날이 올 것입니까? 나를 국민으로 여기 이러면 됐는데 절대로 안 버린다 해가지고 그 말 때문에 멀찌감치 예수님 따라가다가 세 번 부인했잖아. 먼저 따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차라리 일찍 버리고 갈릴리 바다로 가보든지. 그랬으면은 그런 고통 안 되는 것도 제가 성경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안 그렇게 해서 어차피 버릴 거. 일찍 예수님 말씀 일찍 버리고 갔으면은 그 고통스러운 길은 안 가도 됐을 거란 말이요. 제가 그 길을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그 멀찍이 따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그런데 지 한 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외모 본다면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왜냐? 중심이 어딘 줄 압니까? 이 중심이. 열왕기상 8장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성결 좀 빨리 찾아주십시오. 39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뭘 안다요? 마음을 아시오니 그대로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따라해봅니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맞지요? 마음 알기를 원하십니까? 또 벙어리가 되시네. 마음 알기를 원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마음 알면 불행합니다.
걔 마음 알면 두 사람 못 살아요, 같이. 좀 정직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 내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정직하시다니까? 여러분 마음 알면 두 사람 같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절대 못 삽니다. 조속하는 변화는 내 마음, 내 남편이 안다? 못 삽니다, 같이. 변화 내 아내가 안다? 절대로 못 살게 돼 있어요. 마음 모르는 걸 감사하고 사세요.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또 솔직하지 못하네, 진짜. 응?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어떤지 모르니까 그래, 진짜. 내 마음 나도 몰라.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주만 홀로 다 한다 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주만 홀로 꺼내 아는 게로 다 한다 했잖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찾아가 봅시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사람이 어떤가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누가 능히 이를 알려 모른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살피고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보면은 그렇지요. 첫째는 어떻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성경 봐야죠. 저만 보지 말고. 성경 보니까 첫째 사람 마음이 어떻다고요? 예? 예. 정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진짜 거짓되다는 거예요. 뭐보다 거짓되다고요? 참 단언하다도 좋아요. 만물은 정직해요. 얘는 콩 씹으면 판나지요? 어딜 가면 얘 카드라고 또. 콩 씹으면 판나요? 콩나요? 파시면 콩나요? 판나요? 똑똑하시네. 어찌 압니까? 그렇죠, 여러분. 만물은 정직하기 때문에 씹는 대로 나와요. 맞지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정직하지 못해서 씹는 대로 안 나와요. 거짓말 가르치는 부모 있나요? 없나요? 거짓말 가르치는 학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락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왜 그래 잘 배우는지 몰라요. 자기 표현하기 시작하면 거짓말합니다, 애들. 예?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단어 하나를 여러분 중시하게 봐야 됩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도 사람이 거짓말 많이 하는데 거짓말로 색깔이 있다 그러잖아요. 검은 거짓말, 빨간 거짓말, 흰 거짓말. 여러분, 거짓은 100%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옥 갈 죄가 기록된 곳에 거짓이 빠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그러시죠? 거짓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도들 정말로 정직하게 사셔야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거짓은 버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건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직하십니까? 시편 7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만 여러분 마음이 정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눈도 깜짝 안 하고 뭐 한다 합니까? 이거 서울 사람 모릅니까? 눈도 깜짝 안 하고 뭐 한다? 입술 침도 안 마르고 뭐 한다? 닭 잡아먹고 무슨 말 내민다? 잘도 하신다. 이게요, 참 인생이라는 게 좀 얼마나 거짓된지 모릅니다. 진짜로 만물은 정직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봄이 지나면 겨울이 오지요? 내가 정신 차리라고 들으라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봄 지나면 무슨 계절 와요? 여름 지나면? 가을 지나면? 겨울 지나면? 똑똑하십니다. 어찌 압니까? 예? 어찌 알죠? 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가 살아보니까 이 계절이 만물이 정직하게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봄 지나면 겨울 오는 거 봤어요? 안 봤지요? 무슨 계절 오세요? 그렇지요. 만물은 정직하게 돌아가는 것이 거짓말 안 해요. 사람이 거짓되단 말이에요. 집에서 출발도 안 해놓고 차가 밀린다 하고 얼마나 뻔뻔스럽고 생글생글 웃어가면 거짓말 한다니까요. 진짜 그 100%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밥도 먹도 안 하고 먹었다 하고 말이지, 배도 부르다 하는 부르다 하고 말이지. 얼마나 우리가 거짓말 하루에 보통 몇백 번씩 한답니다. 거짓말을. 우리가 정말 거짓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죄인이라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죄는 지옥 갈 죄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는 심히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우리 자매님들 물어보겠습니다. 부패한 음식은 어디로 보냅니까? 다시 끓이 드세요. 부패한 음식이 갈 곳은 한 곳입니다. 어딥니까?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로 이와 같이 거짓되고 부패하다면 예수 피로 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패한 음식을 쓰레기통에 쳐넣듯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들,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지옥에 던져넣습니다.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꼭 따라오는 단어는 던져넣는 단어입니다. 던져넣는다는 말을 경상도 말로 하면 쳐넣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천국 얘기보다 지옥 얘기가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 이 시간 심각하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정직하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로우십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야, 구원 받으라 그러잖아요. 구원 사라 그러는 게 아니고 구원 이루라 그러는 게 아니고 구원 받으라 그러잖아요. 따라합니다. 구원 받으라. 얼마나 단어 하나가 은혜스럽습니까? 하나 선물로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나요? 놓치나요?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손으로 잡아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고 이와 같이 집회하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제 마음보다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훨씬 더 애절합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더 안타까우세요.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도 자기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가볍게 여기고 돌아갈까봐 믿지 아니할까봐 하나님 정말 애타시는 것입니다. 애절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놨는데 그분은 믿지 아니하므로 지옥 가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해달파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돌아다 보십시오. 저도요 성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 전에는요 저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동네에서 인사 듣고 살았거든. 그래 제가 말씀을 쭉 들으면서요 내가 얼마나 진짜로 더러운 사람인 걸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 로마서 1장 30절 이하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말씀하셨느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기록한 책입니다. 기록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보면 전부 7, 8가지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1장에는 22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한 가지도 여러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추잡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욕심스럽고, 여러분 얼마나 위선적이고요, 속과 거짓하고, 얼마나 거짓되고요. 여러분 마음이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예? 여러분 마음 정결합니까?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누가 안 건드리면 깨끗할 것 같지요? 인간의 마음은 구정물통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 깊숙이 그런 죄들이 다 들어있는데 옆에서 안 건드리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기회가 되면 죄는 올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누가 발로 밟히면 신경질 나대요 안 나대요? 나대요 안 나대요? 여러분 생각해 웃고 계시죠? 내가 내가 빵아잘 딱 때려도 그래 웃을 것 같습니까? 잡아먹으려고 달라들긴데.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러한 죄들이 있어요. 음란한 생각들이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 기회가 안 오니까 우리가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밤늦은 시간에 혼자 야리끼란 책 보면요 이상한 생각 올라요 안 올라요? 고개 숙이지 말고 올라요 안 올라요? 올라옵니다. 여러분 사촌 땅 사면 어디가 아파요? 서울 사람 모릅니까? 사촌 땅 어디 아파요? 아니 사촌 땅에서 왜 배가 아파요? 에? 그 배가 무슨 배요? 아랫배요? 윗배요? 그 무슨 배야 무슨 배? 쉬기 배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죄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시기 죄 하나도 우리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사찰 땅 사는데 머리는 알잖아요. 머리는 하, 정말 잘 됐다 박수 쳐주고 축하해 줘야지 머리는 아는데 어디가 아프다고요? 그럼 뭐 잃어버렸어요. 어디가 아파요? 여러분 죄는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속에서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같은 죄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태어나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인입니다. 아시겠어요? 웬 줄 압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이 열리는 게 맞습니까? 감이 열리기 때문에 감나무인 게 맞습니까? 이거 좀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 열리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감 안 열리도 감나무예요. 그렇지요? 사람 왜 죄 짓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결심하면 할수록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펼쳐놓는다면요 여러분 진짜 얼굴 들고 모십니다. 천국 가라켜도 못 갈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어찌 예수님 없이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느냐입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지옥 얘기를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지옥 얘기는 계시록 21장, 22장,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5장
너무 많이 기도하는데 정말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마귀하고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는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 죽음이 없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가면요 나올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고 죽을 수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을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연하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도 여러분 지옥만은 가서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지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지옥 가느냐? 여러분 요한일서 3장을 읽어보면 따라보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지옥 간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소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지옥에 쳐넣을 때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인은 마귀 따라서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고 여러분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마귀에서 예수님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입니다. 누구도 이 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좀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내일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일 저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내에서 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꼭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강원도 정선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아시죠? 정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 지금 약 50년 전에 명기라고 하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명기라고 하는 누나가 서울에 살았습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여름 방학에 서울 누나 집에 놀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느 날 아침을 먹고 도서관을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나간 명기가 오늘까지 안 돌아오는 것입니다. 50년. 그 어머니가 지금 다 10여 년 전에 그 명기를 찾는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명기가 집 나가지고 40년 됐던데 이 어머니는 정말로 많이 늙으셨어요. 백발이 되셨고 얼굴은 주름어르셨고 허리는 구부러지셨고요. 이분이 제가 동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명기야 명기야 이 무심한 자식아 네 누나 집에서 아침 먹고 공부하러 간다 하는 자식이 왜 이제까지 안 돌아? 명기야 소식만이라도 전해다. 4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에 네 엄마 아빠는 단 하루저녁도 대문을 닫지 못했단다. 그리고 단 하루저녁 발 뻗고 잠을 못 잤단다. 밥 한 끼 뜨뜻하게 먹을 수가 없었단다. 명기야 명기야 그릉뱅이라도 좋다. 돌아만 와다. 명기야 네가 오기 전 네 엄마 아빠는 죽을 수도 없단다. 이 무심한 자식아 돌아만 와다. 이것이 집 나가 40년 동안이나 부모 마음을 애태운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호소입니다. 제가 왜 그 동경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참 고귀한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발뻗고 하루쯤은 잠을 못 자도 밥 한 그릇 뜨뜻하게 먹지 못해도 40년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자식 걱정 잊고 살 날이 없었지만도 여러분 그 자식에게 부모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런 병이라도 좋으니까 돌아만 와도 이것이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라면 어머니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하고 만물을 주신 하나님, 아들까지 십자가 못 박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제 가운데 수고와 설명을 살아가는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느냐?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바라는 게 없습니다. 돌아만 와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의 소원인 것.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해도 네가 지금 네 맘대로 살았어도 네가 한순간 내게 순종하지 않았어도 마무리 거대심이 부패해 살았어도 난 네게 기대하는 게 없다. 제발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넌 지옥만 가서는 안 된다 이거요. 그래서 오늘까지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 아닌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한결같이 기다리시면서 마지막까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우리 이와 같은 기회를 주셔서 오늘까지 기다리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앞으로 왜 안 나오실 것입니까? 다 길려 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오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닌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그분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간에 내가 누군데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왜 이분 앞에 안 나오실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길 외에는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은혜. 네. 저는 내일 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일 참석하는 분들 모두가 나오셔서 정말 예수님 믿고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생애 최고의 날이 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위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